자, 호주 야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그 매번 코엑스에서 1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두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국이 만큼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처음을 하게 됐는데, 조금 혹시 진행 중에 여기 또 인터넷 속도가 한국만큼 안 되니까요. 그렇죠. 한 4초 정도 지금 갭이 있죠? 이게 실제 저희 시간이랑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국이랑 4, 5초 정도 갭이 4, 5초 있더라고요. 정도요. 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옆에 댓글 창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은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어쨌든 그 코엑스에서 세미나 할 때는 다루지 못했던 좀 깊이 있는 내용까지 좀 한번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 싶은데, 자,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한번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저기 유튜브 또 카페에서 엉클 오지라는 이름으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엉클 오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호주 야클럽 퍼스 센터를 맡고 있는 호주 퍼스로입니다. 네, 저는 카페에서는 필명이 호토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세 명이서 오늘 진행을 할 텐데, 우리 그 호주 퍼스로님은 뭐 밤비행기 타고 오셔서 지금 피곤하시겠네요. 네, 시드니 오는 게참 외국 가는 것 같이 힘드네요. 네. 뉴질랜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죠. 동부에서는 네, 뉴질랜드 그렇죠. 2시간이면 가는데 퍼스에서 시드니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십니까? 올 때는 4시간, 돌아갈 때는 바람 때문에 5시간. 아, 4시간, 5시간? 네. 네. 거의 뭐 한국에 동남아 가는 기분일 네. 것 같은데. 그렇게 부으실 때마다 피곤하네요. 그렇게 따지면 호주가 참 크긴 큽니다. 저희가 사실은 3월 7일 날 코엑스를 대관 해놓고 세미나를 이제 예정을 하고 있었어요.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뭐 올해는 전반기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은 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라이브 토크쇼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대략 시간은 몇 시간 정도 저희가 이렇게 네, 설명을 저희가 해드릴 건가요? 진행을 하면요. 처음에 이제 토크쇼라고 저희가 이제 타이틀을 달았는데, 토크만 해서는 너무 가벼워질까 봐. 그래서 조금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좀 자료들을 가지고요. 이 PPT 화면도 아마 여러분들 같이 보실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먼저 좀 짚어드리고요. 그게 대략 한 시간 정도 될것 같아요, 그죠? 1시간 반 정도?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문의를 주신, 지금 그 댓글창으로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좀 상담하듯이 그렇게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창으로 일단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설명이 다 끝나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례들을 가지고, 실질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하나씩 조금 다뤄볼까 하는데요. 다음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그 호주 전반적인 이민 정책, 이 정부의 정책이 많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호주 퍼스로님이 조금 짚어주시죠. 네, 뭐한 4, 5년 전만 했었어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민 정책 전반이 이제 연방 정부가 거의 주관하다시피 해서 이제 이 호주에서 부족한 직종에 종사해줄 수 있는 이민자들을 좀 이렇게 받아들여 왔는데, 사실 그 4, 5년 전만 해도 이제 연방 정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주관을 하면서 이제 호주의 어떤 그 인구가 집중화되는 그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을 제외한 이제 다른 그 주변의 중소도시라던가 아니면 다른 주도로 이제 조금 인구 점밀도적으로 인구를 분산시키고 싶어 했었는데, 이게 한 4, 5년마다 이렇게 큰 흐름이 한 번씩 굴곡이 들어오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정책들이 사실 뭐 호토박이님이나 크로즈님이 봐오셨겠지만 그게 크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방 정부가 호주 전체 워낙에 땅덩이도 크고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연방정부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각 주정부별로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살 길을 한번 도모해봐라 라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주정부에게 많은 권한을 이양을 하고 있어요. 권한과 책임을 이제 연방정부 주도에서 네. 주정부 지자체 주도로 이양을 해나가는 상황인 뭐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뭐 시드니의 상황과 뭐 반대편에 있는 퍼스의 상황이 상당히 틀리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부족한 직종도 이제 조금의 차이가 있고 또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의 차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집값도 많이 내리셨다면서요? 아, 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각 주정부별로 아무래도 이제 필요한 인력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연방정부에 집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호주에서 공부했던 이런 이제
신규 이민자들이라고 할까요?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에 너무 집중화되는 현상들이 호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인 경제 발전에도 좀 유익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네네. 전반적으로 이제 주 정부 쪽으로 그렇죠. 분할이 좀 옮겨가는 것 같아요.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많이 집중이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각 주 정부별로 이제 그거를 본인 각 주의 실정에 맞게 이제 조금 바꿔가면서. 뭐 특별히 조금씩 더 자기 주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을 우대를 한다던가 네. 뭐 이런 것들 변화가 좀 주어지고 있죠. 지금 이 구역 자체를 네. 세 등급으로 나눴죠. 네. 어떻게 지금 나눠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카테고리 그냥 쉽게 카테고리 1, 2, 3로 나눠놨는데요. 지역 자체를 네. 네. 그러니까 전체 이제 카테고리 1 같은 경우는 대도시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을 네. 기준으로 해서 네네. 이런 지역은 사실 뭐 지방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지방지역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얻어갈 수 있는 2019년 11월 16일부로 약간씩 이민법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졸업생 비자의 기간 연장이라던가 이렇게 아니면 또 리저널 비자 새로 도입된 지방지역 비자에 대한 특혜 같은 게 주어지지 않고 있고요. 카테고리 2, 3은 리저널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카테고리 2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뭐 어떤 퍼스, 도시가 있죠? 퍼스라든가 골드코스트가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죠. 네. 네. 캔버라도 있을 거고 네. 뉴캐슬 울렁공, 네. 진롱 맞습니다.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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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곳이 이제 카테고리 2 그리고 완전히 인구 점유율도라고 있는 카테고리 3 뭐 이렇게 해서 나눠놨습니다. 카테고리 3는 그 외에 네. 나머지 지방 나머지 모든 지역 주도 그렇죠. 중에서는 카테고리 3로 꼽을 수 있는 데가 이제 타즈메니아, 다윈 뭐 네. 이런 지역들이 있을 거고요. 네. 네. 저희 학생들이 가셨던 뭐 툼바라든지 그리고 예전에 뭐 저기 그 뉴잉글랜드 지역들 네. 예,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카테고리 3로 가면 갈수록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비자적인 혜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베니핏이 있는 건 사실인데 자신이 전공한 전공이 카테고리 3까지 가서는 잡을 찾기가 굉장히 또 난해한 전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무작정 그렇다고 호주 정부 정책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무작정 카테고리 3를 고집한다? 그건 또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호두박이님 말씀하시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고민을 나중에 네. 네, 하셔야 네,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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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뭐 또 연방 정부 자체도 이제 과거에 이제 수적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 이건 퀀티티에서 퀄리티로 이제 그렇죠. 이동을 해가겠다. 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비자 안내를 좀 드리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제 뭐 서로 더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다 다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호주에 처음 들어오시게 되면 학생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실 거예요. 특히나 여기 와 계신 호주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네. 그래서 학생 비자를 통해서 공부를 마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장 먼저 신청을 하게 되는 게 졸업생 임시비자가 비자. 들어가죠. 네. 서브클래스 485이기 때문에 485 비자라고도 흔히들 부르는데요. 보통 졸업생 임시비자, 졸업생 비자, 485 비자 네. 뭐 이렇게 다 혼용을 졸업생 임시비자가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네, 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GW라는 스트림이 있고요. 하나는 또 PSW 스트림이 있는데 이거는 GW 스트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직업 훈련 과정 네. 2년짜리 학업 네. 네. 한국말로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냥 뭐 전문학 전문대 과정 기술 전문 과정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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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흔히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블루칼라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런 학업을 마친 분들은 이제 1.5년짜리 비자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네.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이 학업을 했던 그 본인이 공부했던 그 과정이 MLT SSL이라는 직종 리스트 안에 첨부된 직종과 관련성이 있어야 졸업생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플하게 얘기하시면은 이제 기술 훈련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중장기 직업군 안에 본인 직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비즈니스 디플로마를 할 건데 졸업생 임시비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예를 들면은 셰프라든지 네. 목수라든지 자동차 정비. 네. 자동차 정비 등등 이런 과정들이 네.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머지 하나 스트림은 이제 포스트 스터디 워크라고 이 스트림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학사학위 이상의 학업을 마치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네. 비자인데요. 네. 요거는 특이하게도 기간이 2년짜리 비자고 또 이거는 직종에 상관없이 모두 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요 카테고리가 나중에 이제 뭐 인구 점유율도 지역 네. 카테고리 네. 2, 3 지역에서 공부했을 때 네. 1년 또는 2년 네. 네. 추가가 될 수 있는 네. 거죠. 네. 또 한 분이 지금 네. TSS 비자가 좀 궁금하다. 예, 마침 지금 다음 TSS 비자인데요. 네네. TSS 비자가 보통 이제 새롭게 또 시행된 비자 중에 하나죠. 네네. 그래서 네. 이제 뭐 과거에 이제 457 비자를 이제 대체하게 된 TSS 네. 비자, 보통 482 비자 혹은 TSS 비자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냥 TSS 비자라고 부르십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취업 이민으로 방향을 가지신 분들이 보통 이제 거쳐 가시게 될 비자인데요. 네. 이거는 임시 비자입니다. 네. 그래서 임시 비자로 482 비자를 통해서 네. 이 비자를 그랜트를 받고 3년간 고용주 밑에서 꾸준하게 일을 해 주면은 ENS 영주 비자로 전환이 될 수 네. 있습니다. 자, 저 두 가지가 이제 취업 비자고요. 네. 네. TSS 비자가 이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 TSS 비자를 받기 위해서 2년의 경력이 필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TSS를 받고 나서 3년을 한 다음에 네. ENS 고용주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네. 네. 그러면은 혹시 그냥 ENS로 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3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3년 경력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3년 경력에 기술 심사가 돼 있어요. 기술 심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TSS 2년하고 기술 네. 심사가 돼 있다 그러면은 네. TSS를 받고 1년만 더 해줘서 3년을 채우면 네. 고용주랑 합의만 보면은 가능할 수 3년에도 있어요.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럴 수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취업 비자 그러니까 스폰서를 통한 네. 취업 이민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요 네. 순서대로 진행이 되실 거고요. 네. 크게 벗어나지 않으실 거고요. 반면에 이제 또 점수제를 통한 점수 포인트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 점수를 산출해서 이제 연방 정부 혹은 주 정부의 네. 그 초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게 되는 네. 점수제 이민 비자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연방 정부가 관할하는 189 비자 독립 기술 이민이라고 부르죠. 보통 인터넷에서 독립 기술 이민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보통 요 비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그 메롱메론 님께 소년이 메롱메론 소년님께서 네. 2년 경력을 어떻게 채우나요라고 하셨는데 저게 아마 그거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그 설명을 드릴 부분이라서 네. 네. 그로즈님 네. 말씀하신 TSS 네. 비자를 하기 위한 2년 경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저 뒤쪽 부분에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저희가 도표로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 그래서 점수제 이민이 네. 이제 저렇게 주정부랑 연방정부랑 이렇게 네. 나눠져 연방정부가 189 그리고 네. 주정부가 190이라는 서브클래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릴 때 독립기술이민 하면은 이제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네. 그리고 주정부 후원은 말 그대로 주정부가 주관하는 비자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한국 경력은 또 어떻게 인정되나요 하시는데 이것도 저희가 뒷부분에 네.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그다음 최근에 이제 그 491, 494 비자가 새롭게 이제 등장하면서 네, 핫하죠.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비자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요 새 종류 새 비자. 네. 새로 도입된 491, 494 비자가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아까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작년 11월 16일서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네, 네. 아, 이게 말 그대로 호주 에서 이제 보통 호주 내에서 부를 때는 리저널 비자라고 많이 불러요. 네. 네. 여기에 그냥 우리는 보통 491, 494 비자라고 한국 분들 많이 명칭을 그렇게 호칭을 하시는데 리저널 비자 말 그대로 지방 지역에서 지방 지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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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정착을 하는 조건으로 이제 주는 임시 비자입니다. 네. 그래서 491 비자는 아까 앞에서 봤던 그 포인트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하는 189나 190 독립 기술 이민 혹은 주정부 이민과 동일하게 점수제 이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491 비자를 그냥 네. 한국말로 좀 표현하자면 인구 점일 또 주정부 이민이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타이틀에서 딱 이해가 딱 되네요. 네, 인구 점유도에 네. 있는 주정부에서 이민을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반면에 494는 이제 스폰서가 필요한 취업 이민의 형태로 진행합니다. 네. 요거는 한국말로 네. 인구 점유도 고용주 스폰서 이민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TSS 2년 경력 시 한국 경력도 인정되나요? 요거는 어떻게 가능합니다. 네. 네. 가능하실 수 있는데 이제 관련 상황에 학업 따라. 관련 학업을 네. 전공해야 되고 네. 상황에 그리고 직종도 맞춰 주셔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익스프레스 그 EOI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Expression of Interest는 말하자면 이민 의향서, 내가 호주로 이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요거는 앞에서 이제 봤던 그 독립기술 이민이나 주정부 후원 네. 혹은 이제 491 비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점수제 기술 이민 하는 곳에서만 이제 사용이 되는 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EOI를 네. 넣어두고 문의가 오신 게 저 이제 65점 됐으니까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거는 영주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내 자격 요건이 갖춰주시니까 나 한번 봐주십사 하는 네. 거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반 회사에 해보면. 내가 입사를 원합니다라는 뭐 레주메 제출하고 이력서 내는 거죠. 네.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정보를 공개해서 이력서를 내는 네.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예를 들어서 졸업생 비자를 받았어요. 아까 그 485라고 하는 졸업생 비자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 졸업생 비자가 한 두 달 남아있는 시점에서 내가 이제 점수제 이민 조건이 돼서 EY를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두 달 지나면 나는 비자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자가 없잖아요. 이건 EY는 비자 신청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더 이상 호주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비자를 찾으셔야죠. 네, 근데 그 다른 비자가 사실은 뭐 마땅치 않거든요. 네. 가장 손쉬운 게 워킹 할리데이 학생 비자 정도인데 아니 실컷 공부 다 했는데 또 학교 또 등록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항상 저희가 아껴라고 가능할 수 있으면 무조건 아껴야 돼요. 네. 만약에 호주 유학 후에 이민까지 생각하신다면.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비자를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유학 후 이민에 도전하겠다. 그럼 그 첫 단추가 학생 비자죠. 이 학생 비자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GT라는 서류거든요. 근데 이 GT가 이제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 이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많은 학생들이 뭐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그 정도의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호주포스로님이 법무사님 입장에서 볼 때 저게 한 어느 정도 비중일까요? 학생비자 심사하는 데 있어서 심사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저는 저게 심사관들이 이 학생비자를 그란트를 해주느냐 마느냐 80% 이상 영향을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이 세부적으로 좀 언클로지님이 좀 포인트를 좀 집어주세요. 뭐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GT라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저는 이 일을 꽤 오랫동안 했거든요. 2000년대 네. 중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예전에 우리나라가 국가등급 2등급이라서 네. 무조건 사유서를 내야 됐어요. 네. 그 사유서는 그냥 일반적인 사유서였는데 네. 그 다음에 1등급으로 올라가고 2016년도 7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비자를 500번 카테고리로 바꾸면서 많이 까다롭게 이제 이민성에서 하기로 했죠. 네. 그 사이 10년 동안에 이민성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학생 비자인데 비즈니스를 계속 연장한 불법적으로 불법 네. 불법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비자 체류를 위해서 연장하거나 네. 그런 학생을 위해서 정말 도치한 학교들이 많이 세워지고 예,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불법 체류에 대한 사항들도 생기고 네. 하기 때문에 비자를 정말 이 학업에 대한 목적으로 genuine temporary entrance라고 하는 네.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실질적인 학생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네. 예, 사유서를 받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법무사님이 사유서 써본 기록으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장 정도가 되셨어요? 저는 보통 어려우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4장에서 6장 정도 사회를 작성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4장에서 6장까지? 네, 진짜 어려웠던 분은 제가 8장 반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비자를 신청하면서 잘못된 케이스들이 좀 생기는데 네. 네, 이것들을 좀 법무사님 좀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거 잠깐만 중간에 뭐 지금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네, 일단 답변을 좀 드리고 가는 게 어떨까요? 뭐 EOI 넣고 한국에 와서 기다리면 안 되나요? 네 가능하십니다. EOI를 넣어놓고 한국에 가셔서 기다리다가 인비테이션이 나오면은 비자 신청하셨고 비자 신청 받고 들어오실 수 있고요. 호주에서 신청하는 거랑 이제 한국에서 신청 그러니까 EOI를 받는 인비테이션을 받는 게 한국에서 받느냐 호주에서 받느냐 이 차이점은 뭐냐면요. 호주 내에서 인비테이션을 받으시면 바로 이제 그 자기 지금 들고 있는 비자가 끝나기 전에 뭐 189든 그 독립기술이민이든 주정부공이든 비자를 신청하시게 되면 브릿징 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심사가 끝날 때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그 사이를 갭을 메꿔줄 수 있는 브릿징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호주에 계속 체류하실 수 있지만 한국에서 이제 비자 신청하시게 되면은 그 브릿징 비자가 발생이 되질 않기 때문에 단지 이제 그 189든 190이든 주정부공이든 독립기술이민이든 비자가 발급된 이후에 호주에 입국을 하실 수 있다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어쨌든 EY는 비자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네. EY를 신청했다고 해서 브릿징 비자가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다만 이제 지금 질문은 아마 그거 같아요. EY를 신청을 해놓고 네. 내 비자가 아까 끝나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호주에 마땅한 비자가 없으니까 한국 가서 대기하면 네. 안 되냐? 대기하실 그건 수 전혀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EY는 신청을 하시면 몇 년이 나오게 되죠? 2년 네. 네. 2년 하고 나서 또 다시 또 2년을 2년을 더 신청하실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학생분들이 EOI를 신청하는 시점이 되면요, 이제 영주권에 대한 기대를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EOI를 신청했던 거거든요. 그 시점에서는 뭐 학위든 모든 걸 다 갖추었기 때문에 호주에서 계속 지금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큰데 네. 한국 가서 기다린다 그거 네, 한국에 뭐 꼭 어떤 이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뭐 상황이라 그런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네, 그 선택을 하기도 참 만만치 않아요. EOI를 집어넣고 점수 때 여기 저희 뭐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점수 때 여기 낮다 그러면은 판단점을 빠르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죠. 4-9-1이든지 4-9-4든지
뭐 담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네. 지금 다른 질문도 아까 그 GT에 대한 부분인데요. 30대 후반 부모가 어학 플러스 이 디플로마, 그러니까 이제 뭐 전문대학 수준의 학위겠죠. 예, 2년 학생비자로 체류하고, 예, 아이들이 자녀가 아마 두 명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동반비자까지 받기가 어렵나요? 뭐 이런 질문인데 회사 지원으로 가시게 되시는 거고. 네. 자,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어머니의 개인적인 이력들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서 뭐 한국에서 영어 영문학과를 학사를 졸업하셨는데, 네. 내가 호주에 와가지고 비즈니스 디플로마를 33, 34 디플로마를, 네. 이행하면서 남편과 자녀 두 명까지 데리고 온다. 그러면 학업 레벨이 본인이 전공한,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대학은 졸업을 하신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학사 학업 레벨보다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형태가 되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1차적인 리스크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이전에 전공했던 거와 다른 학업을 전공하는 거죠. 네. 그것도 다운 디그리로.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동반 가족이 있으신 사람들이 네. 되세요. 예. 그럼 동반 가족이 있다면 부가적인 재정적인 요청이 들어오는데, 재정적인 요청에 대한 부합이 이루어질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나서, 예, 저희가 어떠한 리스크가 있으니 어떠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는 네.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가 아주 뭐 GT 스테이트먼트가 자세하고 좀 네, 복잡해지겠죠.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네. 되는 케이스인데, 한 가지 좋은 거는 뭐 회사 지원으로 가신대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회사에서 뭐 휴직 적절한 뭐 네. 레터 오브 서포트라고 네. 보통 부르는데 네. 이제 이 우리 직원 누구누구가 그렇죠. 어떠한 사유로 회사의 지원을 통해서 이 공부를 네. 할 계획이다. 그리고 네.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친 이후에 우리 회사에 복직을 할 예정이다라는 그렇죠. 그런 레터를 좀 받을 수 있으면 돌아오면 어떠한 어드밴티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것들도 추가해가지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뭐, 집도 뭐 그대로 한국에 두고 가신다라고 하면 이런 거야말로 이제 부동산 그 네. 명의가 본인 명의로 돼 있다라는 거를 제출해 주는 게 그렇죠. 좋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현금화가 빠르게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을 본다 그러면요. 자녀가 지금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으나 자녀 두 명을 데리고 엄마가 오면 엄마의 아마 주요 목적은 우리 자녀의 학업을 좀 서포트하기 위한 그죠. 본인의 공부보다는 그 부분이 좀 클 것 같은데, 실제로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 여유 시간에 엄마가 학교 간다, 이거 잘 안 돼요. 예, 엄마도 지금 어학 플러스 디플로마라고 하면요, 이 보통 어학 과정은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4일은 학교를 가게 될 텐데 네. 다 아침에 뭐 한 9시에 시작해서 오후 한 1시 반 2시에 마치거든요. 그러면 아침이 아이들 보내놓고 엄마가 학교 가고, 이건 쉽지 않아요. 아버님이 네. 같이 가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보시고 자녀를 케어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자녀만 데려오면 좀 나은데요. 엄마가 아빠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 학생 비자에 아빠 동반, 자녀 두 명까지 동반. 정말 비자가 조금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상세하게 좀 개인의 디테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으실 네. 것 같으니까 예, 저희 호주의학 클럽 홈페이지에 가면 1대1 네. 상담이 있으세요. 네. 1대1 상담 남겨주시면은 예, 좀 구체적으로 네. 보시고 예, 네. 보고 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엄마의 전공, 그리고 엄마가 호주에서 학업할 디플로마 안에 어떤 전공이냐 뭐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좀 관여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 위에도 질문이 하나 왔는데 좀 오래됐는데 답변을 못 드렸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호주 TAFE 가는데 GT 어떻게 써야 하나요? 뭔가 별로 쓸 게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런 케이스는 준비만 잘 하시면 크게 뭐 네. 어렵지 않을 수 있는 케이스긴 근데 한데, 이제 이전에 내가 어떠한 생각의 동기부여가 이루어졌고 네. 그것들이 나를 미래 플랜을 어떻게 끌어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은 예, 좀 진술을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뭐 저희한테 이제 같이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견본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GT를 진행하는 방법이 말이 좀 길어지는데 저희 굉장히 깐깐하게 이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본부사님한테는 포스로 찾아와서 나중에 비자 받고 나서는 정말 힘들어서 본부사님 때리고 싶었다고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했던 학생이 있어요. 네, 그럴 네. 정도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정말 깐깐하게 해 나가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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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